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식물은 서양톱풀입니다. 아킬레아라고도 부르고요. 이 식물은 약용식물입니다. 정원수 한 켠에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보시면은 잎이 독특합니다. 톱날 같죠? 하지만 생각외로 부드러워요. 날카롭지 않습니다. 전혀. 타박상과 월경, 불순에 쓰이는 약재예요. 한국에도 톱풀이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서양 톱풀에 비해 꽃의 수가 적습니다. 서양 톱풀은 빽빽하거든요. 한국 거는 적어요. 그럼 좀더 관찰해 볼까요? 방아깨비가 보이네요. 아주 작아요. 굉장히 조그매서 귀엽네요. 이 방아깨비는 메뚜기과의 동물이에요. 방아깨비는 암컷과 수컷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비교됩니다. 암컷은 성체가 되면 8cm에서 9cm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곤충이 되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반밖에 안 돼요. 한 4cm, 5cm 정도? 그 정도만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경우가 조금 흔해요. 방아깨비가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를 때는 타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곤충 같은 거. 저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것은 괜찮아요. 이곳은 자연 환경이 좋은가 봐요. 방아깨비가 있네요. 많이 울었네. 서양 톱풀의 꽃입니다. 이것은 키가 제법 크네요. 높이가 40cm 정도 돼 보입니다. 톱풀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톱풀 블럭지가 이루어졌어요. 서양 톱풀의 꽃망울입니다. 곧 개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보세요.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꽃이 피어요. 활짝 피었습니다. 이 개체는 누워있네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날이 흐려서 색감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